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것이며 이는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 8천억 원을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홍 부총리는 서민 생활 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 4천 톤을 공급하고 할당 관세 적용 등 가격 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 금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